다음 여섯 번째 날, 꿈속에서 보낸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크레이그는 두 존재를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각각이 어떤 말을 했어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장을 만들었다. Made a statement. 뭐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각각의 문장을 제시했다. 그렇죠. 자, 크레이그는 그때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은 가드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문장으로부터도 그 어떤 문장 하나만으로도 크레이그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추할 수 없었어요. 그죠? Neither이니까 부정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존재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만들 수 있었던 제시할 수 있었던 문장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여기서 좀 볼만한 것들은 이 neither 부분하고 다음에 alone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neither과 alone 이것도 논리적 단어들입니다. 우리 위에서 neither 부분도 봤었죠. neither is good. 부사에서 entirely, almost, 그리고 빈도도 나타내는 이거는 정도잖아요. 정도 부사. 정도 부사도 있고 빈도 부사도 있죠.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어떤 횟수를 나타내는 거죠. often이라든가 occasionally라든가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necessarily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seldom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논리적인 문장의 논리적 문맥을 구성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neither 그 어떤 문장들도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으로는 유추할 수 없었다. 어떤 문장 하나만으로도 유추할 수 없었다. neither과 alone이 합쳐져서 어떤 상당히 특이한 의미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neither statement, alone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장도 이것을 유추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고 alone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어떤 문장도 그금 하나만으로는 그 하나만으로는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들 둘 중에 한 적어도 한 명이 신이라는 것. 그죠?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거죠. 두 문장이 합쳐졌을 때 그들 둘 중에 하나는 신이고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누가 어느 쪽이 신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장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존재가 어떤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두 존재가 했던 말 각각 첫 번째 존재가 했던 말이 있었고 두 번째 존재가 했던 말이 있겠죠?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ell is like I've been running. Is my mind playing tricks on me? Or is she one up on me? If I had to testify, I can only say she's the truth. 예, 생각들 해보셨나요? 상당히 좀 난해했죠? 저도 상당히 이거 푸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자, 앨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가드이다. 그죠? 그러면은 가시면은 적어도 한 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 다이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거나 적어도 한 명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앨리스트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자, A와 B 두 명이 있습니다. A와 B 두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2 더하기 2는 4입니다. 2는 4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나이트이거나 가드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바른말 했잖아요. 그죠? 근데 B가 A is right. A는 맞습니다. But he is not a knight. 하지만 나이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He is lying. A is lying, but he is not knight. 나이트 아닙니다. 그러면 A가 신이죠.
그래서 A가 신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neither I nor he is a knight. 그렇죠? 그도 나도 나이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둘 다 신이죠. 그렇죠? 둘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참이잖아요. 참이고, 그리고 A가 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까 B도 참말하고 있죠. B도 참말하니까 D에 있는 부분도 참이겠죠. D에 있는 부분 참이니까 그와 나, A와 나, neither I nor A is a knight. 이것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신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도 신이 된다는 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신이거나 둘 다 신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일단 이 해답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다 쓰겠습니다. B is knight, A is not a knight. 이렇게 있죠, 그렇죠? B is a knight. 이거 다음에 A is not a knight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이지. 다음에는 자, B is knight라고 하는 말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B는 knight잖아요. 그럼 B가 한 이 말도 참이겠죠? 그죠? 그런데 A가 knight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A가 knight, 바른 말을 하면서 knight가 아니라면 가드밖에 없죠. 그죠? 이게 맞냐? 근데 이거는 간단한데, 거짓인 경우, 이게 더 재밌어요.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재밌게 되죠. 자,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B가 나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B가 나이트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B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A is not a knight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바른 말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이트는 아니잖아요, 절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트가 아니면서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가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걸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논리적 구조예요. 아주 천천히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이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풀면 반드시 이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한 5분이나 10분 만에 빨리 끝내겠다 하면 이 결론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